자, 명품은 이 불과 불황기를 불황을 모른다, 불경기를 모른다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또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명품 플랫폼은 투자의 또 혹한기라고요. 네. AI와는 정반대네요. 네, 그렇습니다. 명품 자체는 잘 팔릴 수 있지만 이 명품을 핸드폰 앱과 같은 플랫폼을 통해서 구매하는 것이 좀 업황이 악화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이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동안 죄송합니다. 네. 네. 이 국내 명품 플랫폼들에 대해 먼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른바 머트발로 불리는 워스트잇, 트렌비, 반란이 대표적인 국내 명품 이게 첫째를 따서 지금 다 부른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워스트잇, 트렌비, 반란 이렇게 대표적인 네. 명품 플랫폼이 있는데요. 오늘은 반란에 대해서 이야기를 먼저 해보려고 합니다. 이 반란은 지난 2021년 배우 김혜수를 TV CF 모델로 기용하면서 업계에서 이름을 알린 플랫폼입니다. 명품을 스마트폰 앱을 통해 쉽게 구매할 수 있다 보니 오프라인 쇼핑이 어려웠던 코로나 시기에 큰 인기를 끌었었죠. 저도 들어본 것 같습니다. 네, 투자업계에 따르면 이 반란이 지난해 연말 시리즈 D라운드를 개시하고 투자금 유치에 돌입했지만 아직 주요 투자자를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대표 이사가 직접 발로 뛰면서 투자자를 모으고 있지만 쉽지 않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네. 한 VC업계 관계자는 최근 들어 최영록 반란 대표 이사가 벤처 캐피탈들이 모여있는 자리에 직접 찾아가 어필을 하고 있긴 하지만 투자 성사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VC업계는 상황과 흐름을 보면서 투자에 들어갈지 말지를 결정을 하는데요. 명품 플랫폼 업황이 그리 좋지 않다 보니 대부분 투자에 조심스러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 반란의 한 고위 임원은 돈이 없어서 투자를 받으려는 것이 아니고 경영상 충분히 자생력을 갖추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현재는 인력 충원이나 글로벌 시장 진출, 사업 확장 등을 위해 투자금을 유치하고 있을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임원에 따르면 반란은 아시아권 투자자들을 비롯해 국내외 많은 곳이 반란의 시리즈 D 투자 유치에 관심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최영록 대표가 투자받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상황이 아니라 투자자들로부터 먼저 투자 설명 요청을 받아 기업 설명을 진행한 것뿐이라고 선을 긋기도 했습니다. 네, 회사 측 뭐 이렇게 자신감을 내비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왠지 느낌은 좀 변명 같은 느낌이 드는 것 같죠? 자, 투자가 이렇게 잘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어디 있나요? 투자는 최근에 작년 하반기부터 명품 플랫폼 시장 업황이 악화하면서 투자자들의 시선이 싸늘해졌는데요. 네. 꼼수 마케팅이나 가품 논란과 같은 주요 명품 플랫폼들의 부정적인 이슈들이 지난해 잇따랐습니다. 이 가운데 명품 플랫폼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면서 업황 개선이 쉽지 않자 투자자들이 등을 돌린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커머스 시장의 업황 악화 역시 영향을 줬습니다. 지난해 고물가로 인해 소비 투자 심리가 위축되면서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자 이커머스 업계의 사업 경영에 빨간불이 들어왔는데요. 네. 코로나19로 인해 억눌렸던 오프라인 시장에서의 명품 수요가 엔데믹 이후 폭발하면서 온라인 플랫폼들이 더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쿠팡이 인수를 결정한 영국의 온라인 명품 플랫폼 핫패치도 실적 부진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요. 세계 최대 명품 플랫폼도 성적이 좋지 않은데 국내 플랫폼들 역시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게 상황이 좋지 않기는 매한가지라는 의견이 나옵니다. 네, 일단 명품 지금 플랫폼이 좋지 않고 하지만 이커머스 중에도 좋은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뭐 알리나 템 같은 경우에는 뭐 폭발적인 성장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명암이 엇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이 투자업계 기대를 충족시킬 만한 성적표를 내놨다고요? 네, 지난해 4분기 창사 이래 처음으로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는데요. 네. 예, 그간 반란의 성장성에 주목해온 투자업계가 다시금 관심을 가질 법한 대목이라고 보입니다. 네네. 이제, 네, 반란은 앞으로 글로벌 시장 진출 등을 위해서 시리즈 D 펀딩을 성공적으로 마치겠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이제 처음으로 이제 흑자를 기록하게 되면서 좋은 성적을 내고 있으니까요. 앞으로도 뭐 투자 부분에서도 좋은 소기의 성과를 이루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